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7월 31일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토요일 경마, 일요일 경마가 끝났고 금요일 토요일이 끝났고 일요 경마입니다. 야간 경마로 펼쳐진 금요 토요 정신없이 저 터졌습니다. 자, 내일 일요 경마는 무조건 이겨야 조철이도 체면이 좀 살고, 이거 뭐 다른 예상가가 어쨌든 저쨌든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잘했든 못했든 제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거는 뭐 상관이 없고. 내일 각설하고 일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 그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조철을 믿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자, 내일 일요 경마 꼭 좋은 결과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내일 과천 11개, 부산이 5개입니다. 자, 과천 경마 승부처가 2, 5, 7, 10, 11. 부산은 1경주, 2경주, 5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중간에 3개입니다. 5경주, 7경주, 10경주. 자, 부산은 오랜만에 앞에 2개입니다. 1경주와 2경주가 메인 승부고, 5경주는 배당을 좀 노려보는 그런 경주인데요. 뭐 경마가 또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금요일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경마가 한결 낫게 보인다. 사실 금토 경마 중에서 조철이 노리던 아나짜리들이 고전을 하면서 뭐 눈깔에 배는 마필들이 별로 없었어요. 조철이 눈가리가 썩었는지. 어찌됐건 오늘 일요 경마에서는 금요일 토요일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좀 흘러갈 것이고, 조철 역시도 금요일 토요일에 좀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일요 경마 분명히 좀더 나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자, 2022년 7월 31일 일요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과천 2경주 먼저 첫 승부 들어갑니다. 7월 31일 일요일 과천 2경주. 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달러박스죠. 7번 마 골드파워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선행을 힛발이로 갔다가 부러졌던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조금 안 팔렸죠. 기습 선행을 때리고 나가서 그대로 꽂히는가 싶더니 푸다닥대고 부러졌어요. 상대 마필들도 뭐 그렇게 센 마필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라챔프의 옥천 최강, 킹즈아이, 음파 마운틴. 이거 뭐, 자, 4번 마 골드파워가 이번 경주에 근데 이게 대가리로 팔려 나갑니다. 뭐, 물론 다른 마필들도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마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대가리로 팔려 나가는데, 자, 7번 마 골드 파워 인기 1위. 자, 요거 부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여러분들께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아나짜리 한 방을 찍어 먹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제가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우리 조철 스타일,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뭐 서비스 차원에서 달러박스 한 놈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달러박스로 갈 수도 있고, 요 놈을 주력 한 방으로도 갈 수도 있고, 아무튼, 배팅권에 중요하게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 4번마 레이볼트죠. 4번마 레이볼트. 자, 요 마필이 희망 홀스클럽. 바로 조철의 자마를 현재 위탁하고 있는 희망 홀스라고 붙여놨죠. 이게 제주도에 있는 승마장 사장님이십니다. 브리더스 파크 승마장의 사장님이 브리더스 파크가 그게 희망홀스 클럽이에요. 자, 매니피세키인데요. 자, 54조 박천서 조교사 마방이죠. 54조. 자, 지금 이 희망홀스 클럽의 박천서 조교사의 친아들이 훈련을 잘 시켜놨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레이볼트. 이 마필이 골마경이 좀 있었는데, 자, 그래서 희망홀스 클럽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조철이 그 아들내미하고, 저도 뭐, 박천서 조교사하고 저하고 갑장이죠. 그래서 박천서 조교사 아들내미가 조철한테도 아주 인사성도 밝고 성격도 좋고 그렇습니다.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23인가 그렇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물어봤더니 골마경이 좀 있었는데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과천에 올라와가지고 상태도 짱짱합니다. 이런 거는 어디서 뭐가 가니 안 가니 이런 내용이 아니고 조철의 귀로 직접 듣는 휴양 갔을 때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직접 조철이 눈으로 옆에서 바로 보고 훈련시키는 것도 보고 훈련했던 박천서 조교사 아들이요. 아들한테도 직접 물어보고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승부처는 이 4번마 레이볼트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대가리로 팔리는 건 7번 골드 파워지만은 더 세게 보고 좋게 보는 마필은 4번마 레이볼트다. 자, 왜 달러박스로 보는지 조철이 있는 그대로 우리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자,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도 담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자, 그래도 나는 7번 골든 파워가 더센것 같아 하시면은 7번 놓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야, 조철이 니말 듣고 니 김이 4번 레이볼트 놓고 갔더니 조졌어. 못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 게 경마고. 하지만 알고 붙는 거하고 모르고 붙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따끈따끈한 현지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자, 관심마 4번마 레이볼트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 자 이경주 깔끔하게 완장으로 한방 꽂아 먹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과천 경마는 중간에 5경주, 7경주, 10경주 자세 개가 메인 승부라 그랬죠.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국산 5군 1300 핸디캡으로 열리는 1호 경마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대가리가 바로 외곽에 있는 10번마 월드참인데요. 박병윤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자, 병윤이가 데뷔 전에 2차 직전 경주의 대가리. 병윤이 자가용으로 됐는데요. 이런 거는 뭐, 가고 안 가고가 없죠. 23조에서 유재길 마방에서 박병윤이한테 맡겨놨어요. 왜? 두 번을 잘 탔거든. 이런 거 뺏으면은 기수하고 신뢰관계가 깨지죠. 뭘 못했거나 실수했거나 이래갖고 뺏기면은 몰라도. 자, 그래서, 자, 요번 5경주는 이 10번마 월드참이 보나마나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월드참은 별들에게 물어봐 그랬습니다. 옛날에 개그 프로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별들에게 물어봐 그런 거 있었죠? 자, 그 별이 바로 요번에는 박으른 기수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이 11번 마 화이트 윙이라는 마필이 일본인 마주인데요. 구리야마 타다시. 자, 이신영 마방에 박으른이를 올려놨어요. 봐주고 자시고 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두 놈이 선행박킹입니다, 선행. 그것도 둘다 코스가 외곽 게이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두 놈이 아마 대길이 갈 겁니다, 대길이. 두 놈이 대길이 갈 건데. 자, 요 대길이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박으른이가 선행을 가려면 아예 쉽게 가든지. 근데 이 월드참 역시도 직전 경주 선행 가서 대가리입니다. 자, 요놈은 데뷔전에서 안쪽 게이트에서 2번매 쫓아가면서도 입상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도 되긴 하지만 대가리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박병윤이, 배고픈 박병윤이가. 그래서 얘도 선행 욕심이 날 거다. 왜? 11번보다 안쪽에 있잖아요. 일부러 넘겨줄 일이 없죠. 자, 그런데 박으른이는 얘는 또 선행 아니면 답이 없어요. 선행을 갔을 때 대가리지, 선행 못 가면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11번 화이트윙에 기승을 한 박으른이한테 달렸다. 이 10번마 월드참의 경주 전개는. 자, 이렇게 복잡하게 엮여 있어요. 거기다가 뭐한 마리가 더 빠르다면 안쪽에 있는 1번마 해피삭스도 좀 빠르죠. 이때 멀로 기수가 타고도 앞방을 떴던 그런 마필입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요번 경주는 판때기가 여상하게 꼬여 있는 그런 판때기입니다. 자, 이런 경주는요, 차분하게 따라와 가지고 한탕 때려먹는 놈이 분명히 유리해진 그런 조판입니다. 10번, 11번 최저배당이 팔릴 때, 자, 우리는 조용히 첫 번째 메인승부의 대가리, 조철의 대가리를 한놈 놓고, 짜릿한 배당으로, 뭐, 10번마 월드참이 혹시나 부러져 버리면 고배당까지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번 5경주는요, 박으로니
별들에게 물어봐. 과연 경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자, 이 조철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있는 그런 전개대로 풀어진다면, 만약에 이게 10번, 11번 객끼리 맞고니 풀어지면, 분명히 우리가 상한가 한구라를 때리고 있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충분히 그럴 가망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로 한번 붙어보자. 자, 이렇게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과천 7경주입니다. 2등급에 1600 핸디캡입니다. 레이팅 80점까지. 자, 요번 경주도 한구라를 좀 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 1600m 경주거리라는 게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는, 자, 장철이 자가용이죠. 이 9번 마 승부사. 뭐, 굵직굵직한 대상 경주만 나갔었는데, 스포츠 서울배, KRA 컵 마일, 농림부장간배, 그죠? 자, 스포츠 서울배 3세 암수말 게임에서는 1400이었어요. 자, 선행 갈고 나가가지고 한방 꽂았죠, 여기서. 자, 그런데 1600으로 열렸던 KRA 컵 마일이었죠, 이게. 캡틴 양키하고 컴플리트 스윕하고 들어왔을 때. 자, 이때는 캡틴 양키는 인기 9위였고 승부사는 준대길이었어요. 자, 앞선에 붙었다가 다 와서 부러졌었죠. 승부사. 그러고 나서 이제 코리안 더비 1800에 나가가지고, 장철 기수가 힙바리로 선행을 나가가지고, 겨우 버텼습니다. 캡틴 양키한테 거의 따일 뻔했죠. 자, 중요한 건 이제, 바로 직전 경주, 농림부 장간배였습니다. 자, 물론 경주거리가 2000m라고 하지만은 선행을 편하게 나갔음에도 그냥 맥없이 펄펄펄펄 부러졌죠. 자, 이게 지금 1600m입니다. 자, 그럼 400m 차이인데 이 마필이 어느 지점부터 무뎌졌냐? 한 1400m 지점부터는 발걸음이 무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코너 도는 게 1800이나 1400에서는 괜찮은데 이1600 같은 코너에서는 조금 힘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장철 기수는 얘 승부사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내가 배은정 마주님한테 이거 물어볼래다가 말았는데요. 또 물어보면 실례잖아요. 대가리로 생각할 때 물어보는 거하고, 저는 조금 찌부둥하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백은정 마주님은 뭐 이상한 이런 거 하는 마주님이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카페도 하시고 말도 많이 갖고 계시고 과천 부산에 제주에도 그렇고요. 뭐 이상한 야리쪼 하는 그런 마주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9번 승부사 같은 거를 제가 완전히 쌍머리로 보면 기분 좋게 전화를 드리겠는데 내 자신이 찝찝하게 보니까 이런 거는 따로 얘기하기가 뭐한 거예요. 어제 그제 성적이 좀안 좋아가지고 그냥 물어볼까 하다가 그런 것도 인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죠. 나만 생각해서. 어쨌거나 차라리 저는 안 물어보고 조철의 겐또대로 풀어가는 게 낫겠다. 왜냐? 자, 1600m 경주거리에서는 얘는 재미를 못 봤어요. 뭐 2000m 직전 경주는 경주거리가 너무 길어서 그랬다 그래도 분명히 우리는 이 4월 17일 경주를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거기다가 자, 6월 12일 경주를 뛰고 나서 직전 경주 농림부 장관배를 뛰고 나서 앞다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계속 기사를 맞았습니다. 양전지 파행이라고 돼 있죠. 양쪽 오른쪽 앞쪽 왼쪽 앞쪽 다리 이 앞다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뭐큰 병은 아니지만 약간 절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거나 9번마 승부사 뭐. 너도 나도 다 대가리죠. 너도 나도 다 대가리지. 뭐 이거 대가리 안 잡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라이지. 그래서 조철이 또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의심스럽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들께 두 번째 승부처를 한번 가자. 조교시 모습은 또 어떠냐? 10조에서. 빡빡 돌려놓고 있습니다. 빡빡. 그런데 자 이렇게 선행가는 말을 강조교를 그렇게 며칠 동안 막 스포 때리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어쨌건 뭐 예상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기마의 허점을 자꾸 파고들으려고 그러는 게 예상가고, 똥말들의 어부지리가 됐건, 숨어있는 잠재력이 됐건, 그런 거를 찾아내려고 들어가는 게 예상가가 할 일들이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선택권을 드리고,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이런 이런 내용이고 이런 이런 전개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예상가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자, 9번마 승부사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다시피 뭐올 대가리잖아요. 그죠? 올 대가리. 뭐 어쨌거나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조철은 왜 이놈을 불안하게 보는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현장 가면은 배당판이 부럽고 쫙 뚫릴 거 아니에요. 아, 어제 조철이가 이거 9번이 조금 부러질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근데 배당판이 부럽고 쫙 뚫렸어. 배당판에 당연히 눌리게 돼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굴을 놓고 사시더라도 조철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0만 원갈거 5만 원 가고 5만 원갈거 2만 원 가고 그 줄이는 액수도 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안 들어오면 들어오면 뭐 굴놓고 들어와봐야 배당 얼마짜리나 되겠습니까? 굴놓고 빵꾸 빠바바빵 나는데 그죠? 제가 원래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는데, 아따 어제 그제 막 속으로 이게 끓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어떤 분은 저 새끼가 무슨 대가리 뻘갱인데 저거 너도 나도 다 보는데 혼자 부러뜨리고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안 들어오니까. 이런 경주마다 이유가 다 있는 예상이기 때문에 하는데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는 거고. 하지만 이런 게 맞아 떨어지면 뒤지는 거죠. 경마는 결과입니다, 결과. 과정보다 결과인데, 저는 과정보다 결과를 따져야 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다. 왜? 다음번에 또 나오거든. 그렇잖아요. 물론, 다음은 다음에 가서 생각하면 되지만, 아, 조철이가 지난번에 이게 이렇다 그랬는데, 결과 보니까 이렇게 됐어. 아, 이런 거는 이름이 다 아는 마필들이니까, 승부사 같은 거는. 그죠? 그런 걸 이렇게 데이터를, 결과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답답해요. 분명히 공부하고, 전개를 그리고 조교를 보고 조판을 보면 요놈이 분명히 힘을 쓸 때가 돼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뛰는 거 보면 느닷없이 늦발을 뻥 하든지 아니면 저 바닥에 누워서 광 팔고 있든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쫓아가서 축통 한대 날리고 싶죠. 열심히 뛰다가 졌으면 그거는 이 눈깔이 동태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깨지면 그때는 욕을 먹어도 싼 거죠. 그렇다고 조철이 단한 번도 이 방송을 하면서 조교사 탓, 기수 탓, 마주 탓한 번도 안 하죠. 왜? 그건 치사한 거고, 치사한 거지 그거는. 결과에 수긍을 해야죠. 내 잘못이지, 내 잘못. 그렇잖아요? 나 혼자는 속으로는, 아, 이거 안 갔어. 빼먹었어. 저 양아치는. 나 혼자는 생각을 하고, 이런 데다 표출하면 할수록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사람들이, 아, 맞아. 저거 부러졌어. 안 갔어. 그러니까 조철이는 맞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어쨌거나 조철이는 틀린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나 혼자 안고 가야죠. 그래서 예상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뭐 아무튼 이래저래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요. 1호 경마는 아주 이빨을 다닥 깔고 내가 진짜 한 구라를 두 구라 세 구라 때려 먹어야죠. 자, 그래서 9번마 승부사는 어쨌거나 조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이 선행가는 말을 뭐하러 이렇게 많이 돌리냐 이거지. 내일 뭐 그냥 선행받고 한 바퀴 힙바리로 갈 수도 있는데, 부러질 수도 분명히 확률이 좀딴 때보다는 많기 때문에 노릴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7경주 메인 승부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9번마 승부사를, 결론은 9번마 승부사를 뒤로 돌려놓고, 승부사의 그런 불안한 점을 커버해 나갈 수 있는, 쌍승식은 몰라도 복승식의 축으로는 요놈이 맞는 것 같다 라고 결론이 나와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대가리는 9번마 승부사가 팔리지만 자, 조철의 대가리는 따로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국산 3금 1800 별정 B형이고요. 아, 이거 목이 아프네. 자, 이건 식경주도 역시나 딸락박스입니다. 국산 3군의 1800 별정병 레이팅 65점까지. 자, 요번 경주 제가 요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야, 내가 진짜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휴가비를 쏜다 그래놓고는 휴가비를 쏘지를 못하고 있어서 더더욱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휴가비 한번 쏠랍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중배당 한 방으로 갔다 호미거리로 갔다 업어치기 한 방으로 그냥 갔다 예측권 20장 한방 때려 넣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경마는 항상 그렇지만 금요일 토요일도 그렇고 대가리 팔려놓고 부러지는 거 수도 없이 많죠. 이미 그런 게잘 되는 날은 딱딱 걸리는데 대가리 불안한 거잘 보고 부러뜨리고 뒤로 돌리고 거꾸 해도 맞춰 먹질 못하니 이거 사람이 환장하는 거. 자, 이번 경주에 또 대가리가 뭡니까? 자, 7번 마. 신인기수 오수철 기수의 7번 마 라피도 아레스라는 마필입니다. 라피도 아레스. 자, 최근 2연승이죠. 조철이 제일 싫어하는 이용호 기수가 타고도 두 번을, 한 번은 선입, 한 번은 선행. 대가리 친 놈이 이 7번 마 라피도 아레스입니다. 대가리 팔리죠, 대가리. 그런데, 자, 이 라피도 아레스라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를 오랜만에 받았어요. 물론 신인 기수가 타면서 부담 감량은 좀 있지만, 여기 보면 4번 게이트. 3번 게이트, 2번 게이트 이랬습니다. 만약에 이게 초반에 어떤 놈 하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이 머니 시장 같은 것도 직전에 바닥이지만 이 선행력도 있는 놈이야. 앞에 갖다 붙일 수 있는 놈이고. 느닷없이 이 드림 패션 같은 놈이 김정준이가 또 앞방으로 들이댈 수도 있는 놈이고, 3번 말 럭키 월드도 있고요. 자, 요거 7번 라피도 아레스가 얘는 초반에 밀려버리면 외곽에서 오스처리가 타고 후미권으로 쭉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 몇 경주든가요? 제가 오수철 기수를 대가리로 놓고, 그 10번이었죠, 10번? 꼬마 기수 둘이. 뭐였습니까? 9번, 10번 대끼리 팔렸던 거. 9번이 선행 가고, 상규가 선행 가고, 수철이가 따라가고 했던 경주 있죠? 그두 놈이 다 부러졌는데, 오수철 기수도 대가리 오는 듯 하더니 끝에 가서 두 놈한테 다따 했어요. 3착이었죠? 야, 조철이 대가리 쥐가 났는데. 신인 기수가 아무리 잘 타도 신인이다. 자, 이 7번 마 라피도 아레스를 대가리로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팅도 62점이기 때문에
딱 잘못하면 턱걸이 걸려갖고 올라가는 수가 있죠. 자, 그럼 나머지 마필들 중에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까지 말씀을 드리겠죠. 라피드 RS의 전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한방 날릴 놈, 한 놈하고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놈을 한방 붙여가지고 중배당에다 요것도 완짱을 때립니다. 뭐큰 배당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대가리가 빠지면서 붙어 나오는 달러 박스 한 방은 파괴력이 크죠. 자, 그한 방을 여러분들께 휴가비로 한번 날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7번 말 라피드 RS가 아무리 세게 나오고 소스가 나와도 대가리는 불변이다. 조철에 놓고 때리는 달러 박스가 대가리다. 진짜로 이빠에 나오면 뭐 붙여서 주력 한 방으로 제가 드릴 거고, 제가 이리저리 돌아가는 거딱 보면, 아, 조철이 처음 생각했던 중배당 한 방으로 때릴 것이고요. 자, 현장에서까지 제가 면밀히 체크를 할 건데, 어쨌거나, 소스고 지랄이고, 대가리는, 조철의 대가리는 불변이다. 달러 박스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야, 이거 오늘, 설명이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하나라도 이렇게 좀이 방송을 보면서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하나라도 좀 챙겨가시는 게좀 있으라고. 조철이 좀 보시다시피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도 왈왈대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 단거리 1200답게, 선행마들이 아주 더글더글합니다. 선행마들이 더글더글한데, 자,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눈딱 감고, 50배, 100배, 고배당 한번 노려보자 그랬습니다. 여기는 뭐, 조철이 진짜 두구라, 세구라, 때려 먹었던 교룡득수가 또 1번 게이트를 딱 잡았습니다. 교룡득수는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한테 두 번의 상한가를 때려준 놈이죠. 메인 한 방. 그것도 메인 한 방. 두번 연속 메인 한 방이었습니다. 배당도 30배, 뭐, 20배 이렇게 나왔죠. 또 된다. 제가 3월 26일 날 육경주에 2번 쌍복 대가리에 9번 뉴킹맨. 21.6배짜리 완짱. 바로 다음 경주 5월 1일 날또안 팔려요. 또 12번 동진체강에 5번 교력득수 한 방. 이때는 32.1배 복승식입니다. 상승식은 엄청 더 나왔죠. 그러고 나서는 교력득수 두번다 빼버렸어요. 이걸 조철이 묶이죠. 교령득수 하면은 우리 팬 여러분들이 조철의 메인 승부 한방딱 생각이 나시는 마필입니다. 자, 교령득수가 또 1번 게이트를 잡았고, 참고적으로 김동철인에서
훈련을 좀 약하게 시켜놨어요. 야, 2kg 감량의 김하연이 태어났고. 나머지 마필 중에 4번 루이사, 우스처리 감량, 5번 MJ, 6번 파이널 간지노, 9번 퍼플 K, 그죠? 이 정도 마필들이 팔립니다. 자, 이 중에 한 놈을 조철이 강하게 노리는데,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 이외에, 아마 내일, 백판짜리, 거의 백판일 겁니다. 딱두놈 노립니다, 두 놈. 글쎄요, 제 생각에 50배, 최하 50배 이상은 나올 것 같아. 맞든 안 맞든 배당판 딱 보면, 이런 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조철이 승부처로 지정을 하고 마지막 경주를 드렸는데, 배당이 너무 황당하게 많다 이거지. 그러면, 야, 이 새끼가 뭐잘안 맞는다고 엄한 거 보내는 거야?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마지막 경주는 눈딱 감고 그냥 소액이라도 걸리면 항구라 하는 고배당 맞고를 추천을 드리려고 예고를 드리는 거니까 고배당으로 배당판이 형성이 돼 있어도 놀래거나 찝찝해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경주는 의도적으로 인기마들이 다 불안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배당을 노려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까지 과천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처를 짚어봤고요. 자, 이제 부산 거 오늘 3개 경주죠. 1경주, 2경주, 5경주. 부산 1, 2, 5경주. 자, 3개입니다. 중간에 부산 경마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하나씩 좀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연령 오픈. 1경주, 2경주 두 개가 메인이에요, 부산은. 이례적이죠. 1, 2, 5경주인데, 5경주가 아니고 1경주, 2경주가 메인입니다. 뭐, 그만한 사연이 있으니까요. 자, 3번 마, 금화 패셔너블은 대가리죠. 3번 마, 패셔너블이 아니라 패셔너트. 금화 패셔너트. 또 금화산업 마필 중에 하나가 또 좋은 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능검을 미스터 어플릿하고 뛰었는데 얘는 1군이죠, 1군. 1군에서도 한 상위권, 중상위권은 가는 놈인데. 기가 막히게 뛰었습니다. 뭐 주행심사 첫 번째 받았을 때는 얼레벌레 받았었는데 뭐 모래도 막 허우적대고 이랬는데 슬금슬금 앞에 나니까 괴물처럼 뛰었어요. 자, 요번에 선행 맞짱 뜰 놈이 누가 있습니까? 외곽에 페로비치의 7번 마 심플 칼릭스 뭐이 정도 보이는데 얘가 좀 푸다닥 되는 그런 마필이죠. 앞에 갔다가 뽀로록 서버리더라고요. 제 아무리 페로비치 기술에도 선행빨은 현명이한테 안 되죠. 포인마 대가리다 이건. 3번 마 금화 패셔너트. 아마 이거 우리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은 월요일 날 라이브에서 우리 부산 뉴월드 조교팀장 김기경 위원님도 아마 얘를 추천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물론 뭐 현장에서 인기 대가리가 팔리겠지만 3번마 금화 패셔너트 믿고 대가리다. 자, 근데 뭐 메인 승부냐? 자, 이거는 메인으로 한방 때릴 만한 값어치가 있더라. 자, 사전 인기도를 보면은 금화 패셔너트가 그래도 올 별은 아니에요. 뭐 8번, 9번, 11번 얘네들이 대가리 하나씩 뺏어와 가지고 올 별은 아니고 아무튼 뭐 거의 올 별이죠. 얘는 대가리인데. 자, 보시다시피 후차권이 완전히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인데, 요번 메인 승부는요, 딱 두 마리를 노립니다. 두 마리. 한 마리는 배당. 한 마리는 인기마.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메인으로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간다. 자, 메인 한방. 제주 일경주 3번마 금화 패셔너트를 놓고, 인기마 하나, 배당마 하나. 자, 쌍복, 삼복, 삼쌍까지. 돌돌말이 싹쓸이로 또 한방 걸릴 수 있는. 왜? 삼쌍 같은 거는요, 자, 이 3번마 금화 패셔너트는, 뭐, 이거 쌍머리 못 들어오면 삼쌍 맞고는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렇다고 얘 부러질 거 생각하고 얘 2창 놓고 얘 3창 놓고 이런 마법은 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삼쌍 마법은 거의 추천을 안 드리는데, 경마가 그런 게 어딨어, 임마. 벨리브리도 부러지고 미스터 파크도 부러지는 게 경마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필요 없는 돈에 걸리면 대박이지만 이런 거는 그런 대박 내기는 힘든 거니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삼쌍승식 사실 때도 막건수를 좀 줄여서 힘을 좀 줘서 때릴 수 있는 삼쌍 막 고배당 나오고 이런 거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삼쌍을 대가리 하나 놓는 거 하고 이 대가리를 못 믿어서 2창 놓고 3창 놓고 이런 배팅은 구멍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 3번마 금화 패셔너트 놓고 찍어먹기 인기마 하나 배당마 하나. 자, 이왕이면 배당마가 꽂아주길 바라면서 부산 메인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자, 이제 부산 2경주. 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부산 2경주 5군 1300인데요. 현장 가면은 배당판이 조금 혼전 접전성으로 팔립니다. 혼전 접전성으로 좀 팔리는데, 강축이 없는 거죠, 강축이. 자, 이 7번마 투어버스라는 마필이 유현명이 탔고 직전 경주 유현명이 타고 팔리고 선행 잘 가서 들어왔습니다. 그 얘가
나올 때마다 인기 대가래요, 전부. 세 번이 부러지고 비로소 직전 경주 한번 했는데 경마 팬들도 많이 패주겠죠. 발주할 때 얘는 약간 대가리를 꾸벅꾸벅 하는 인사하는 그런 버릇이 좀 있어요. 혹시라도 선행을 뺏기거나 못 가면 피곤해질 수가 있겠다. 똥말이지만 앞에 2번마 스마트 돌풍 같은 게 미친 척하고 앞에 지지고 나오면 뭐 감히 윤영석이가 유연명이 비빌 일은 없지만 비빌라고 비비는 게 아니라 말이 끌어대면 할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말이 끌어대면 할수 없는 거예요. 1번마 퀸 엘리 같은 것도 인코스 잡은 김에 서승훈이가 좀 빡세게 밀어주면 앞에 빨리 붙어서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직전 경주는 퀸엘리 11번 게이트에서도 빨리 붙었는데 이게 재검 때부터 순발력이 좀 좋아졌어요. 어쨌거나 7번마 투어버스가 탕 하고 튀어나가지 않는 한, 이 말들이 늦발을 하거나 발주가 좀안 좋아질 때는 다 이게 다리가 안 좋아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다리가 안 좋으면 사람으로 생각해도 다리가 안 좋으면 출발할 때 뒷발에 힘을 딱 주고 앞발로 차고 뒷발로 차고 나가면서 앞발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발모가지가 아프면 그래서 늦발이 생기는 거예요. 다리가 이상이 있을 때. 자, 여기서 이 7번마 투어보스가 5월 10일 날에는 양전 구절염이고 직전 경주 뛰고 나서는 우전 파행입니다. 뭐 물론 조교 때 보니까 잘 뛰고 다니긴 하는데, 얘는 발주가 조금 삐끗하는 순간, 이거는 좆되는 수가 있다. 속된 말로. 자, 그래서 7번마 투어버스가 왕대가리가 팔리지만, 이 7번마 투어버스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다. 앞에 가는 놈들 쫙 보내놓고, 요것도 따라가는 놈 중에 한 놈, 아나짜리 한놈딱 걸려있기 때문에, 자, 그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이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를 한방 때리러 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응원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 부산 오경주. 이게 네. 자, 2등급에 18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80점입니다. 자, 오늘 부산 마지막 승부 역시나 배당을 또 노려봐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배당을 노려봐야 되는 경주로 보입니다. 자, 직전 경주의 인기 대가리 조철도 대가리를 놓고 들어갔죠. 1번 게이트까지 들어갔고 이건 무조건 선행이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대가리다. 놓고 때리자. 바로 4번마 쿨가이죠, 쿨가이. 아, 참. 1번, 2번, 블루파워는 불안하게 보고 그래서 1번, 2번이 많이 팔렸죠. 1번, 5번을 노렸는데, 이김이
2번, 5번이 들어왔어요. 불안했던 블루파워는 들어왔는데 이놈의 쿨가이가 삽질을 해요. 쿨가이도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할 때 조철한테 한 구라 두 구라 많이 해줬죠. 그 직전 경주는 의심도 안 했습니다. 1번 게이트에 페로비치 기승에 부담 중량도 적당하고 이런 이김이 선행 가갖고 뒤져요. 자, 이런 게 경마인데 페로비치에서 이제 손을 좀 바꿨습니다. 서승은이로 바꿔놨는데 얘는 물리치료를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도를 갖고는 물리치료 받는 게 아닌데 이 쇼크웨이브가 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쇼크웨이브 제 말도 쇼크웨이브 치료를 몇 번 받았는데 뭐 구절염, 관절염 이런 거 있을 때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 전기 충격기라 그러나요? 이렇게 물리치료할 때 이렇게 뭔 판 같은 거 이렇게 흡착기 같은 거 대고 거기서 툭툭툭툭툭툭 막 이 물리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쇼크웨이브입니다. 말들도 똑같이 그 사람 그 물리치료하듯이 해주는데 얘는 왜 쇼크웨이브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해준 건지 교도를 갖고 교도는 이 발 부딪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교도를 갖고 해줄 일은 없는데 어쨌거나 자 4번 마 쿨가이 직전 경주 모습 보니까 대가리 녹기가 좀 찌부둥하다. 이거 대가리 완전 대가리 팔리잖아요. 쿨가이 그죠? 자 거기에 또 하나가 뭡니까 이거 9번 마 골든벼락이죠. 4번 9번 막건이 아마 최저배당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경주인데 자 아까 4번 쿨가이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 9번 막 골든벼락도 빠릅니다. 자 4번 막 쿨가이도 빠르고 둘이 빠킹할까요? 자 4번 쿨가이는 그래서 불안하고 자 그럼 9번 막 골든벼락은 최근 잘 나가는데 직전 경주 우리 대가리 쌍복 대가리 놓고 때려 먹었죠. 원더풀 페이거 뭐 주력은 아니었지만 11배짜리 짭짤하게 찍어 먹었는데 자 이게 이번 경주 승군전에 2kg 감량 받아갖고 얘가 또 대길입니다. 이놈은 또 뭐가 불안하냐? 그래봐야 승군전 아닙니까? 승군전. 거기다가 1200, 1400 뛰다가 몇 메타예요? 1800입니다. 1800. 물론 잠재력은 좋은 그런 마필인데 얘가 산통으로 좀 공백이 좀 있다가 산통 다 낫고는 이제 잘 뛰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가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비. 이제 장거리에서 적응을 하냐 못하냐 물론 불안듯이 1800도 쌍머리로 돌파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하지만 1800이기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 게 경마다. 교철이 이런 예상을 또 뒤통수 빵 때리면서 4번 선행 가고 9번이 쫓아가면서 4번 9번 땡땡이 막건으로 대끼리가 들어오면 또 조철이가 밥 되는 거죠. 근데 밥이 될 때 되더라도 이걸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4번 9번 대끼리 막건에 손이 가도 10만원 살 거 5만원만 사라는 얘기죠. 이렇게 불안한 구석이 있는 두 놈이 대길인데 여기 4번 9번에다가 승부 보겠냐 이거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자 이거 나머지 마필 중에서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이 배당도 살포시 물려 있고, 요번에 딱 적정거리 1800 맞은 놈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승부는 고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뭐, 구멍수가 뭐, 몇 구멍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4번 툴루아이, 9번 골든벼락에다가, 요거 두놈다 빠지면, 슬그머니 한 놈, 고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W마필 하나까지 포함해서, 자, 부산 오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평소보다 제가 좀, 근데 뭐, 매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할 필요는 없죠. 어떤 분은 너무 긴 것도 또 싫어해요. 그래서 조철은 현장 예상도 짤막짤막하게 하고,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죠. 괜히 뭐 시간 끌어서 이거 좋을 거뭐 있습니까? 포인트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곁다리로,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아무튼 좋은 결과가 좀 있길 바라고, 조철도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고,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이번 주에. 어제 오늘 완전히 막이 하이바 뚜껑이 좀 열릴라 그러는데 쿨 다운 해갖고, 내일 차분하게 일경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야간 경마 그래도 3연전 중에 한 번은 한번 날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내일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뭐 오늘 김이 좀 새셨겠지만, 내일은 또 10시 45분에 일경주잖아요. 바쁩니다. 이 방송 끝나면 현금 문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입금자 성함만. 어느 때 새벽에 입금하셔도 되니까. 부득이하게 오늘 못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일찍, 좀 바쁘지 않은 시간에, 출발하기 1시간 전부터는 거의 마비 상태니까, 아침에 일찍 하셔도 좀 일찍 부탁을 좀 드리면서,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내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